신이 청위 왕언하쿠리다. 자이하는 개맹자지 언냐라. 아, 금왕이 고악이라고 했겠죠? 고악 어차 어시든 백성이 문왕의 종구지성과 관약지음하고 거칠수 추가리 상구왈 오왕지 호구왕이여 부하사로 지어 착야우하야 부제불상견하며 형제처자의 이산하며 금왕이 철려벗차허시든 백성이 문왕의 거마지 음하며 견우무지 미하고 거칠수 추가리 상구왈 오왕지 호철여비여 부하사로 지어 차극야우하여 부제불상견하며 형제처자의 이산하면 차는 무타라 불여민 동나견이다. 동고관약은 개악기야라 거는 개야라. 질수는 두통야라 죽은 취야오 아른 애견이 인우척즉 죽기에 기람 극은 궁야라 우무는 성속이람 불여민 동낙은 위통낙기시니 불효기민하얀 사지궁궁야라. 신이 청위왕 언악호리이다. 이제 임금이 앞이니까 맹자가 자신을 신이라고 밝혔죠. 그죠? 제가 청컨대 임금님을 위하여, 윗자는 위할 위자요, 임금을 위하여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이하는 개 맹자지 언어라, 이 밑에는 다 맹자의 말씀이다. 금왕이 고 악어 차 어시든 백성이 문 왕의 종구지성과 관약지음하고 실수 추가리 상고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임금께서 고악어차 악자는 악기이고요. 고자는 이게 탈고자예요. 그죠? 독을 친다든지 연주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을 여기에서 타고 계시면 음악을 연주하고 계시면 백성들이 그 문 왕의 종고지성과 관약지음하고 사실은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지요. 악공들을 불러놓고 똥똥하고 튕기고 뭐 연주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그 임금께서 그걸 하고 계시는 종고지성. 종은 이게 편종 같은 그런 악기죠. 종을 땅땅 치는 거고, 고는 이제 북소리고 뭐 그렇겠네요. 종고의 소리와
관약지음, 피리관자, 피리약자니까 치는 북도 있고, 그죠? 피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소리를 듣고서 거, 질수, 추가리, 상고와 거자는 모두 다 그런 뜻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질수, 추가 아플 질자, 머리 숫자지요. 머리가 아파, 이렇게 머리를 움켜쥐면서 아픈 척을 하면서 축알, 이마를 찡그리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저놈 소리 또 들리네. 그러면서 다 찡그리고 있는 거죠? 말하기를, 오, 왕지, 호, 고하기여, 부, 하, 사, 로, 지여, 차극야오, 하야. 우리 임금의 호, 고악, 그, 고악이죠? 그러니까 북을 친다, 아니야, 고악이니까 음악을, 음악 연주하기를 좋아함이여. 북치고, 뭐, 즐기는 그것을 좋아함이여, 그렇겠죠? 어찌 나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지여 차 극야오.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는고 해서. 이 지경이 뭐예요? 그 밑에 나와있죠? 부자, 불상견하며. 이게 이제 임금은, 매일같이 잘 먹고 잘 하고서는 거기다 악공들을 시켜갖고 음악을 맨날 뚱땅거리고 있는 거지요. 백성들은 굶주려서 굶어 죽는 판인데, 그러니 그 소리가 좋게 들릴 리가 없겠지요, 그죠?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게. 부자 불쌍견하며 부자간에도 서로 볼 수가 없어요.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벌어 먹으려고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부자간에 볼 수도 없고, 형제 처자 이산하며 형제들도 다 찢어서 어디로 가버리고, 처자간에도 처자식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산이죠. 형제 처자 이산하며, 요거 이제 음악에만 빠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근데 이게 임금이 음악만 좋아하겠어요? 사냥도 좋아하지. 그렇지요? 지금 말하면은 뭐 골프 이동한다고 하지만 골프만 좋아하겠어요? 또 다른 게 또 있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이게 사냥을 좋아한 거지 뭐. 사냥까지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왕이 전력 어차하신 듯 이제 왕께서 여기에서 전력 사냥전자에게 사냥을 하시거든. 사냥을 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임금이 출정한다 해가지고 임금님 가는 깃발을 턱하니 세워놓고 가거든요. 앞에다가. 그걸 거기다 딱 세워놓고 그 근처에서 사냥을 하고 즐긴단 말이죠. 백성이 문 왕의 거마지음하고 견 우무지미하고 백성들이 임금이 타고 갈 때 수레가 한 대만 딸랑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막 모르긴 해도 대통령이 행차하려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막 많은 호위병들이 따라가고 막 윙윙거리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 거마 소리를 듣고 또 그냥 갑니까? 깃발을 막 여러 개 쫙 꽂고 가는 거겠지, 그죠? 우모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깃털 우자고 이제 보는 기모자인데 그 깃발을 여러 개 막 화려하게 쫙 세워놓고 가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질수, 추가리, 상, 고할 모두 다 질수, 추가할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흔들면서 이마가 찡그러지면서 서로 말하기를 오왕지, 호, 전렵이여 우리 왕의 전렵을 좋아하심이여 부하, 사로 지어 차극야오 하야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지경까지 지극한 자리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극에 달한다는 겁니까? 본궁의 극에 달할 때까지 이르도록 했는고 라고 해서 부자 불쌍견하며 부자간에도 서로 보지도 못하고 형제처자 이산하면 형제처자들 간에도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면 차는 무타라 불여민 동락이 아닙니다. 즉 모든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까닭은 어딨느냐면 여민 동락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민 동락 해석할 수 있지요?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종고 관약은 개 악기야라. 이걸 뭐
아까 종구지음이라고 할 때도 뭐 종소리, 북소리 그렇게 하라는 얘기네, 그죠? 관은 피리소리, 약도 피리소리니까 다 악기의 이름이다. 거기 잔주 잠깐 볼까요? 뭐가 있나요? 관은 생이다. 관이라는 것은 피리관이지만 사실은 생황이라는 악기예요. 생황이다. 약은 여, 적이, 육공이다. 호괄, 소야라. 약이라는 것은 피리약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이 적이지요? 젖대. 젖대 적자요? 젖대와 같으면서 여섯 개 구멍이 있는 것인데, 혹은 풍소라고 하더라. 이거지. 거는 개야라. 겉, 겉자는 이게 들겉자지만 모두 다 겉자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런 뜻이다. 질수는 두통이다. 머리가 아픈 거죠. 축은 취하오. 축이라는 것은 이게 모인다는 뜻이고, 그 알은 이만이. 인, 우척, 즉, 사람들이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축, 기, 액이라. 그 이마가 이렇게 모여진다. 이거 찌푸려든다. 그 얘기죠. 뭐. 흙은 궁냐라. 아주 군궁한 상태. 우모는 정속이라. 우모라는 것은 깃발의 종류다. 불, 여민, 동락은 위, 동락, 기신이, 불을 기민하야, 사지, 궁군냐라. 여민, 동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홀로 그 자신만이 음악을 즐기면서 불을 기민하야,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여, 사지, 궁군냐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궁군한 데까지 가게 한다는 말이다.